이번 시간에는 짜나쌤이랑 가을하면 생각나는 과일, 감을 함께 접어봐요. 안녕하세요. 무지개 색연필 짜란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가을하면 생각나는 과일, 감을 함께 접어볼게요. 준비물은 감을 접어줄 색종이 한 장, 그리고 감 위에 잎부분을 접어줄 4분의 1 종이 한 장, 그리고 풀 또는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준비물 준비되셨다면 함께 접어봐요. 자, 먼저 감에 열매 부분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네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자, 이렇게 펴주셨죠? 그러면 선이 이쪽, 이쪽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죠? 이 선에 맞춰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 이렇게 세모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방석 접기랑 똑같은데 한 군데는 접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자, 이렇게 접어줬으면 이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 밑으로 내려서 접어줄 거예요. 자, 부분을 쭉 끝에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약간 편지지 모양처럼 돼요. 편지 봉투 모양처럼 이렇게 되면 맞게 접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밑에, 양쪽 이렇게 조금씩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조금씩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네 군데를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뒤집으면 짜란! 감에 밑에 열매 부분이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 감에 잎 부분을 접어주도록 할게요. 자, 짜란쌤은 초록색으로 접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보이게 책상 위에 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두 개 중에 한쪽만 이 끝으로 가도록 쭉 열어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럼 초록색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맞게 접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얘를 반으로 위쪽으로 쭉 올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실 때 이렇게 좀 열리는 부분이 있어요. 손으로 잘 잡아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나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맞춰서 밑에 부분을 뾰족하게 양쪽을 접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양쪽을 모두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나요? 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위쪽을 밑으로 내리면서 자, 이렇게 내리면서 꾹꾹꾹 눌러서 접어주시면 짜란! 감, 잎도 완성됐어요. 아주아주 쉽죠? 여기 접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짜란쌤이 하나 더 접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고 싶은 색깔을 위쪽으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접어주신 다음에 한쪽만 열어서 끝에까지 가도록 쭉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나요? 반으로.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밑에 부분만
세모나케 세모나케 양쪽 부분을 접어주세요. 한쪽은 조금 두꺼워서 꾹꾹꾹 눌러서 잘 접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서 눌러주시면 짜란! 아주 아주 쉽죠? 자, 여기 입 부분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쉬우니까 친구들이 아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품 이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짜란쌤은 여기 열매 뒷부분이 열리는 부분도 풀칠해서 고정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됐죠? 자, 그 다음에 짜란쌤은 초록색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록색의 뒷부분 열리지 않게 풀로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열매 위에 중간 부분에 조금만 풀을 묻혀주세요. 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아니라 열매의 위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른 모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이에요. 짜란!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감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시간에도 엄청 쉬워서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짜란쌤은 여기 위에 보이시죠? 진짜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친구들도 산책을 가거나 엄마랑 마트에 가면서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짜란쌤처럼 이렇게 나무 장식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짜란쌤은 이렇게 무지개 애벌레도 만들었어요. 무지개 애벌레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짜란!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쉽고 재밌으셨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더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